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진짜 가성비 좋고 맛있는 한식뷔페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보실까요? 따라온! 아하! 요 건물이고요. 아, 마찬들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인데 요 마찬들 건물 2층에 있어요. 유창빌딩이라는 건물이고요. 요 빌딩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름은 청년한식 뷔페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유명한 매장이라서 제가 사전에 전화드리고 촬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픈을 딱 맞춰서 왔고요. 지금 어르신분들이 앉아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와, 돈가스 보세요. 연두부, 감자조림, 크림파스타, 김치볶음밥인가 봐요. 미쳤다. 일단은 돈가스에서 반해버렸어. 어떻게 벌써부터 설렌다. 이거 뭐지? 고구마 줄거리인가? 아, 미역줄기. 맨날 좋아요? 막 좋아하진 않은데 오늘 먹어보려고. 아무튼 미끄덩거리는 건 좀 힘들어. 근데 딱 진짜 먹을 것만 있어요. 와, 이 돈가스가 미쳤다. 국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무슨 국이에요? 꽃게탕 같은 것 같은데 맞지? 육개장이라고? 아니야, 근데 꽃게가 들어있어. 먹어보지 뭐. 마스크 해제돼서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저는 이제 1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찬들이 한 열몇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좋았던 거는 하나씩 다 밥도둑들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잔치국수랑 이거는 크림 파스타? 무슨 국인지 한번 볼게요. 육개장 같은데 꽃게가 들어있어가지고 해물탕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돈가스. 잔치국수는 면을 3개 넣었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여기가 매장 이름답게 사장님께서 제 또래 비슷한 나이대 청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입간판 보니까 우선급부터 스타셰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이 진짜 시선강탈이었는데 싹 떠가지고 집에서 만들어놓은 맛이야. 저는 이 국이 진짜 맛있네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는 국이랑 돈가스 제일 맛있어요. 반찬은 매일매일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메뉴를 올려주시더라고요. 20대 때는 크림 파스타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서른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로제가 제일 좋아졌어. 토마토는 아직까지도 막 먹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제일 맛있게 먹었었던 토마토 스파게티의 기억은 초등학교 급식에 나왔던 거. 어묵볶음을 이렇게 김치볶음밥에 싹 올려가지고 이것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맛이잖아. 통을 안 떠먹으라. 이것도 계산해놨다. 그리고 제가 2차전에서는 여러분 맛있게 먹었었던 음식들을 리필과 동시에 옆쪽에 있는 셀프바도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끌미끌한 아들이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동안이 부질말하면 또 하네. 아침밥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2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스타. 막 대단한 맛은 아닌데 고소하고 꾸덕하니 좋습니다. 진라면 매운맛 면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 라면 먹고 깻잎 먹는 거 좋아해. 김치 볶음밥에다가 돈가스. 이 조합은 그냥 일반 돈가스 집에서 세트로 파는 메뉴잖아. 김치 볶음밥이랑 돈가스. 우리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근데 한식 뷔페에서 이렇게 이거를 먹으니까 뭔가 개이득.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보통 한식 뷔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만 장사하는 곳이 많거든요. 아니면 점심에만 하던가.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 장사하시면 하루 종일 그냥 브레이크 없이 하는데, 여기는 아침에 하고 브레이크, 점심에 하고 브레이크,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시간만 잘 맞춰오면은 식어있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제 저는 손님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밥도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다섯 숟가락 먹었는데 카메라 끄고 식사 마저 하고 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매장을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 하나, 둘, 셋.